이 시점, 이 시국에서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제약바이오가 아닐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다.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진홍국 CFO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알토스 바이오로직스, 여기가 상장사 그 알테오젠의 자회사인가요? 네, 그렇죠. 알테오젠 자회사입니다. 원래 이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제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를 하다가 네네. 올해 7월에 이제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알테오젠의 자회사 알토스 바이오가 이제 저희 한 24, 25년 정도에 IPO를 계획을 하고 있고, 그래서 CFO로서 뭐 IPO를 좀 주관하면서 네네. 알테오젠도 이제 IR 쪽을 좀 보조적으로 아. 좀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제약 바이오 섹터에서 애널리스트를 또 상당 기간 해오시다가, 네. 또 이제 제약 바이오 기업, 또 알테오젠이면 상당히 큰 기업이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 네. 중에서. 또 거기에서 재무 담당 이사를 하시다 보니까, 네. 정말 그 대한민국에 내놓으라 하는 그러한 또 전문가실 것 같아요. 제약 바이오. 이쪽 분야에서. 민망합니다. 네. 그래서 궁금한 게, 네. 어차피 이제 또 투자 쪽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예. 또 지금 현재 이런 투자자들의 그런 생각이라든지 궁금한 점을 잘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 네. 사실 작년에 제약 바이오 섹터가 상당히 핫했죠. 그쵸. 근데 올해 들어서는 사실 거의 뭐 그냥 소외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다가 최근에 약간 좀 반등의 기미가 보이긴 네. 하거든요. 네. 자, 근데 올해 들어서 이렇게 부진한 이유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제 부진하다는 게좀 상대적인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워낙 좋았던 게좀큰것 같고요. 작년에 아시다시피 뭐 코로나 때문에 처음에 뭐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뭐 백신, 치료제, 뭐 지금 여기까지 온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좀뭐 위드 코로나 뭐 이런 식으로 언택 컨택 전환 등에 따라서 좀 바이오가 좀 소외받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뭐 NFT라든지 요즘에 핫한 게 워낙 많다 그렇죠. 보니까 네. 그런 쪽으로 좀 수급이 많이 이동이 됐다라고,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네. 쪽으로 수급이 많이 이동됐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부진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 돈은 또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에서 그렇죠. 흐다 보니까 언제나 로테이션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이런 로테이션이 끝난 다음에 다시 또갈수 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순간 이제 가장 큰건 가격 메리트인 거죠. 네네. 바이오에. 네. 아마 지금 뭐 NFT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핫한 쪽에 많이 몰려 있다가 이 오른 것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맞다 바이오가 있었지라고 생각하는 구간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거는 뭐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연말 뭐 연초 정도에 좀뭐 본격적인 반등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지금은 대부분이 고점 대비 반토막 나 있는 맞아요. 종목들이 딱그 굉장히 많아요. 정도. 대부분이 고점 대비 반토막입니다. 네네.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은 없는 상황이고, 뭐 게임주라든지 이런 애들은 상승폭이 많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추가적인 더 강한 업사이드 뭐 모멘텀이 NFT나 2차전지 쪽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좀뭐 쉬어가는 구간이 올 수도 있을 거고요. 뭐 계속 오를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때 바이오로 좀 로테이션 올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 바이오가 언제나 연초에 뭐 JP 모건 헬스케어 그렇죠. 컨퍼런스라든지 AACR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고, 그다음에 연말에 뭐 대주주 양도세 뭐 이런 것들로 피해 가서 좀 주가 조정을 받다가 네. 연말 연초에 또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운사이드보다는 섹터 전반적으로 업사이드가 좀더 있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좀이 시점 이 시국에서는 유익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제약 바이오가 아닐까. 좀 준비를 해야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이제 그런 유명한 점이 있긴 한데, 항상 뭔가 그러한 뭐 테마라고 하나? 아니면은 어떤 포인트들이 있잖아요. 네. 내기가 쏠리는 이유가. 뭐 게임 같은 경우에도 사실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것과 그죠. 결부가 돼서 오른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제약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그 확실히 그 신약 개발 트렌드, 뭐 기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요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만약에 제약 바이오가 오른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트리거가 되는 그런 뭐 치료제라든지 뭐 적응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오른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가장 많이 빠졌던 신약 개발 쪽이 오를 거고 네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또 이게 바이오가 좀 말이 좋아 섹터지 사실 바텀업으로 보면은 각자 다 각기의 다른 영역들이기 때문에, 네네. 뭐 NFT라고 해서 게임주 다 같이 오르고 이런 뭐 단일화된 뭐 이슈로는 오르기보다는 각자 좀 개별 플레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은 아마 이런 거죠. 첫 번째는 시간과의 싸움에 있어서 좀더 민감하게 기업들이 움직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제 백신이 나왔죠. 네. 미국에서도 나오는데
지금 치료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EUA라고 하는 긴급 허가라는 게 이제 시간과의 싸움에 있어서 지금 뭐 예를 들어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개발한 지 모더나 거는 11개월 만에 출시가 되는 이런 건 굉장히 파격적인 거고 빨리 나오니까 역시 매출이 빨리 나타나기 때문에 네네. 아마 기업들은 뭐 fast win, quick fail 뭐 이런 말도 있고 빨리 해서 빨리 내는 거에 대한 시간과의 싸움을 많이 할 거고 두 번째는 특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진단키트 회사들은 작년에 뭐 떼돈을 갑자기 번 거죠. 엄청나게 벌었죠. 그렇죠. 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어디다가 쓸 거냐. 이걸 좀 와이즈하게 스마트하게 쓰는 회사가 그 이후에 넥스트 모멘텀을 보여줄 수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컨택으로 가게 되면서 그동안 뭐 학회 모멘텀 많이 말씀하셨지만 미팅을 하기가 좀 힘들었던 거죠. 이제 BD를 하기가 힘들었던 거고 근데 이제 저희도 참고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알테오젠도 이제 실제로 참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대면 미팅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술 수출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지난 1, 2년 전보다는 활발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중소형주 바이오텍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 반면에 대형주는 뭐 CMO라든지 이런 그런 회사들은 이미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고 작년에 올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뭐 더 좋다기보다는 밑에 주가 이제 가격 메리트가 있는 바이오텍들이 좀 더 올라갈 여지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바이오도 그 내에서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서 뭐 진단 키트라든지 아니면 CMO, CDMO, 그렇죠. 백신 개발, 그 다음에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신약 개발 업체들이 약간 좀 유망하다. 그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가 틀리네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간 좀 각기 움직이는 그게 그렇죠. 이제 뭐 그 임상 스케줄이겠죠. 네. 그 다음에 신약 개발 성과가 얼마나 나왔는지 그런 관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그런 그 관점에서 혹시 지금 약간 좀 중요한 임상 시험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뭐 제가 지금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 뭐 시장에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들은 뭐 최근에 제가 생각에 각광받는 분야는 아무래도 당장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치료제인데 그러면서 최근에 아시겠지만 경구용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는 거고 경구용 치료제를 많이 개발하고 네네. 있죠. 이거는 이제 효능도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그런 편리성, 제형이나 편리성에 대한 중요성이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예로 최근에 이제 얀센의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렉스라는 품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블록버스터인데 기존에 이게 14시간 투여를 하게 되는 품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든 약이죠. 그 투여 받기가. 그래서 최근에 SC 제형으로 전환이 되면서 작년에 출시됐는데 이미 전환율이 거의 50%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빨리 매출이 올라오고 있다. 그래서 뭐 관련 기업으로 이제 알테오젠도 지금 SC 제형으로 이런 트렌드에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변환 기술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빅파마들의 문의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코로나 치료제와 마찬가지로 이런 제형의 편리성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NK 세포 요새 뭐 NK 맥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이제 뭐 NK 세포의 작용 기전이 효능이 있다라는 것에 대한 지금 논문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래서 뭐 국내에서는 NK 맥스라든지 녹십자 랩셀 같은 회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녹십자 랩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녹십자 셀하고 합병을 했죠.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드라이브 할 거다. 그리고 내년에는 또 임상이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이제 얼리 단계에 있는 회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는 2상, 3상으로 넘어가는 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메지온 같은 경우에 NDA 서밋을 신약 허가 신청서를 냈고 네. 그래서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이제 허가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상업화의 단계에 접어드는 거고 뭐 많이들 아시다시피 레이저 티닙 같은 경우도 내년 하반기 조건부 허가 받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 알토스 바이오가 이제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임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3상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그 테르가제라고 하는 품목은 저희 1상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1상이 실제로 3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이제 식약처에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1상만 완료를 한다면 바로 상업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희귀의약품인가요 그게? 이거는 저희가 원래 하고 있는 이 히알루로니다제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기존에는 다른 제약사에다가 판매해서 그 파이프라인을 이용해서 체내에 흡수가 잘 되도록 하는 기전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스탠드얼론이라고 해서 단독 품목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저희 뭐 성형외과에서 필러를 맞고 나서 부작용이 있을 때 이 필러를 다시 녹이는 네네. 역할로도 쓰이고 뭐 통증이라든지 부종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는 이제 단독 제품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러 회사들의 글로벌 제약사들과 기술 수출을 맺은 상황이고 이제 네.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임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임상에 들어가면 이제 마일스톤이 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뭐 메드팩토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에 이제 키트루다 병용하고 있는 대장암 치료제 3상에 들어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임상 스테이지가 과거에는 뭐 전임상 1상 정도에 머물렀다면 내년에는 3상 진입 혹은 뭐 출시까지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가 초반에 말씀하셨다시피 좀 부진하다고는 하지만 이 능력, 실력은 올라가고 있다는 게 좀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사실 말씀 들어보니까 되게 많네요. 많이 되게 있죠. 많네요. 내년에 이벤트도 꽤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좀 볼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차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돈은 또 기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쏠립니다. 그래서 네. 어느 순간에 또 이렇게 제약 바이오 이쪽에서 좋은 이벤트가 많이 발생을 하고 특히나 뭐 임상 결과가 긍정적이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쵸? 이게 주도주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때를 대비해서 저 지금 이렇게 주요 기업들 잘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에서 아까도 JP모건 헬스케어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근접해 있는 주요 바이오의 이벤트인 것 같아요. 올해는 뭐 SITC라고 네. 뭐 면역항암 쪽으로도 네. 학회가 있고. 그건 언제죠? 그건 11월 10일 뭐 다음 주. 12월 10일. 있습니다. 11, 12일, 13일 뭐 이런.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뭐 네오이민텍, 녹수자랩셀, 메드팩토, 에이벨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참석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뭐 네오이민텍도 임상 결과를 발표를 할 거고. 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년 1월인데, 네. 이건 아직 리스트업이 많이. 안 돼 있어서 뭐 뉴스를 보면 금방 찾으시겠지만 일단 저희는 뭐 저희도 이제 알테오젠도 참석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그쪽에 가면 이제 글로벌 빅파마들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거의 샘플 안에 다 모이기 때문에 뭐 거기서 이제 그 비즈니스에 대한 논의를 좀 더 과거의 줌으로 하기보다는 좀 더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네. 사실 좀 이렇게 대면으로 만나서 이것 좀 얘기하고 하다 보면 기술 수출의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그런 부분이 그렇죠.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제 그, 뭐, 저희가, 그, 뭐, 언택, 컨택 많이 말씀하시는데, 네네. 컨택이면 뭐, 여행, 뭐, 이런 것들 많이 말씀하시지만, 바이오도 의외로 컨택의 수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택트라고 하는 것 어차피 코로나라는 큰 틀 때문에 부각이 됐었던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진단키트라든지, 뭐, 백신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이제 메이가 쏠렸다라고 한다면, 사실, 방금 체육해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신약개발 업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업체들도 컨택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리고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네, 그런 알겠습니다. 부담이 없다. 네. 그런 관점에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바이오 주식이라고 한다면 또 우리나라의 대장주가 있죠. 그렇죠. 삼성 바이오 로직스, 뭐 셀트리온 등등이 있는데 사실 삼성 바이오 로직스는 잘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뭐 반토막이 났어요. 그래서 일단 두 기업의 향후 행보에 대해서 좀 중요한 부분을 짚어보고 싶은데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삼성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 발표를 했습니다. 한 240조 원 정도 투자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신약 개발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신약 개발을 포기하고 CDMO 이쪽에 이제 집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약간 좀 이게 바이오라고 한다면은 아무래도 신약을 좀 개발해줘야지 좀 부가가치가 높고 기업가치를 높게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러한 선택이 과연 잘한 것인지 성장성에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이제 삼성바이오나 다른 이런 CMO, CDMO 혹은 뭐 파운드리 업체들의 네. 장점은 수주를 넉넉히 받아놓으면 안정적인 이익이 난다는 거고 단점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성장성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삼성바이오는 가동률 플러스 다음 공장 언제 몇 리터 네네. 그리고 그 다음 공장 얼마나 수주 받았어로 계속 와 있는 건데 뭐 IPO 초기에는 3공장을 지을 거야 라고 얘기했고 지금은 3공장이 완공됐고 풀로 가고 있다 우리는 4공장 5공장도 지을 거야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의 업사이드는 결국에 공장이 계속 늘어나면서 이제 이익이 계속 늘어나고 이게 또 고정비가 높아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 즉 매출이 좀만 나면 이익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고정비가 워낙 변동비가 없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이제 성장을 해온 거죠. 그래서 그게 반면에 뭐 신약 개발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성장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또 거꾸로 얘기하면 신약 개발은 또 성공보다는 실패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네네. 모든 회사가 꼭 신약 개발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여기는 이제 CDMO, CDMO 비즈니스로
완전 자리를 구축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뭐 자회사도 에피스라는 자회사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렇죠. 바이오시밀러 하지만 거기서도 아마 신약 개발한다면 그쪽에서 좀 하지 않나요? 개발 쪽은 그 자회사에서 아마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개발하는데 오래 걸리니까 당장의 성장성을 갖고 오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겠죠. 신약 개발로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고정비 비중이 높다라고 하는 건 공장을 워낙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그렇죠. 그렇죠. 그게 네. 이제 많다는 그런 의미다 보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나오면 네. 이익이 더 많이 있는 거죠. 매출 증가보다 이익 증가율이 더 높은 게 이제 레버리지 효과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말 들어보니까 이건 거의 뭐 제조업이랑 비슷하네요. 그렇죠. 근데 워낙 또 삼성이 아시다시피 제조업에서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에서 워낙 강하기 때문에 네네. 자기네가 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약간 좀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이건 뭐 약간 좀 다른 분들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삼성 바이오 하면 항상 그 논란의 꼬리표가 붙어요. 밸류가 너무 높다. 네네. 네. 근데 사실 뭐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무궁무진한 꿈을 꾸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신약 개발 업체들 같은 네. 경우에는 그런 뭐 고밸류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사실상 삼성 바이오처럼 이렇게 그냥 증설 해서 뭐 위탁 생산만 하고 그렇게 다 보면은 사실 이 고밸류가 시장에서 인정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 고밸류라는 것이 결국에 지금 계속 근데 PER이 점점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익과 PER의 곡선이 이렇게 X자를 그리는 거죠. 처음에는 네. 몇백 배였다가 네. 벌기 시작하면서 점점 PER이 내려오니까 최근에 영업이익이 3분기도 잘 나왔고 마진도 30% 40%씩 나오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건 네. 결국에 밸류에이션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나중에는 아마 15배, 20배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까. 아, 장기적으로 네, 봤을 때는. 뭐 이제는 뭐 순이익이 2조, 3조씩 나오는데 그때는 정말로 니네가 8공장을 지을 수 있겠어? 9공장을 지을 수 있겠어?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안정적으로 깔고 하면서 배당을 주는 그런 회사로 이제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밸류는 점점 내려갈 것이다. 아. 이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럼 밸류가 내려가면 주가는 안 갈라나요? 뭐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익이 30% 늘면 주가는 네. 10% 늘고 그 다음에 이익이 20% 아. 늘면 주가는 5% 늘고 아.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새로운 사업이나 어떤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네, 그렇게 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버티는 거죠. 좋게 아. 얘기하면 네네네. 나쁘게 얘기하면 안 오르는 거고 아. 네, 그렇죠. 그러면 약간 좀 이렇게 성장기에서 과도기를 지난 다음에 성숙기로 가는 그런...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서 주가가 뭐 100만 뜨고 더 오르려면 네. 4공장을 짓는데 더 크게 지었는데 갑자기 수주를 다 채웠다. 그럼 야 몇 년 뒤에는 이거 애드가 되니까 더 나오겠네 라고 하면 그때는 좀 더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삼성바이오 로직스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 나중에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배당을 주는 뭐 그런 날이 오겠죠. 네, 네.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업계 1위라는 자리를 잘 유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알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셀트리온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뭐 최근에 이제 실적도 잘 안 나온 것 같습니다. 잘 안 나온다는 기준이 시장에서 예상하는 그 예상치를 하회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대를 모았던 코로나 치료제, 에이키로나 주 승인 지연. 그리고 앞서서도 말씀하셨는데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 경구용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악재가 겹치고 겹쳐서 주가가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앞으로 뭔가 어떻게 될까요? 반등에 뭐 트리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반등의 트리거는 그 셀트리온 같은 이제 정면 돌파인데 사실 뭐 많은 주주분들도 아시겠지만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중에서 가장 관심이 높고 기대가 큰 건 램시마 SC인 거죠. 기존의 블록버스터는 램시마를 이제 SC형으로 바꾼 그런 품목인데 이게 이제 출시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제 좀 판매가 지지부진한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제대로 주가가 오르려면 램시마 SC가 다시 이제 판매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의미 있게 주가가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 판매가 잘 안 된다는 게 시장에 내놨는데 잘 안 팔린 건지 아니면은 뭐 코로나나 그런 이슈 때문에 뭐가 승인이 지연되거나 뭐 그런 프로세스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유럽에서는 허가가 났고 미국은 네. 아직 허가가 안 났고요. 그래서 네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이제 뭐 면밀히 업데이트를 안 해서 뭐 진짜 왜 안 팔린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이게 코로나 때문일 수도 있고 뭐 홍보할 기회가 좀 적었다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지켜봐야겠죠. 뭐 가격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혹은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이 되려면 가장 그 기대가 높은 램시마 SC가 다시 치고 올라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실적 그런 부분에서 잘 나타나겠네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또 그리고 뭐 최근에 그 서적을 하나 출간하셨잖아요. 네네. 제목이 뭐죠, 이게? 내가 산 주식은 왜 안 오를까? 아, 그게 진짜 정말 지금 현 시점에 딱 맞는 그런 네. 제목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는지 초보 투자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주셨는데
그 내용 중에서 좋은 주식을 고르는 방법으로 마이클 포터의 다섯 가지 경쟁 요소 모델을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투자하는 그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 있잖아요. 뭐 삼성전자라든지 네. SK하이닉스라든지 뭐 네이버, 카카오, 뭐 2차전지, 뭐 자동차 기업들 많습니다. 자, 그 다섯 가지 경쟁 요소 모델로 봤을 때 좋은 주식의 조건은 무엇일까요? 그 뭐 이 뭐 마이클 포터의 Five Forces 이거는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 유명하죠. 거죠. 유명한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좋은 주식인데 제가 참고로 이제 주식이라는 것은 아무리 안 좋은 회사라도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주가가 오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래서 주가가 안 가는 거야? 뭐 더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네. 산업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뭐 다섯 가지가 뭐냐면 경쟁, 뭐 구매자의 네. 교섭력, 네. 공급자의 교섭력, 진입장벽, 네. 뭐 대체 가능성 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언급해 주신 기업들은 다들 당연히 이런 쪽이 모두 훌륭한 기업들이면 분명하고요. 그래서 네. 요 아까 다섯 개 항목을 놓고 좀 보면은 최근에 네.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규제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래서 뭐 미국의 IT 회사들은 지금 계속 잘 나가고 있지만 우리는 조금 규제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약간의 조금 발목을 잡고 있고 불확실성으로 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네. 반도체는 우리가 당연히 실력이 좋죠. 그래서 네. 공급자로서의 교섭력이 있고 그죠. 뭐 근데 이제 전방의 수요 즉 사이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렇죠. 좀 반도체 가격이 그러니까. 어떠냐 뭐 네네. 우리는 잘하고 우리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어떠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서 이제 사이클을 타는 게 약간 단점이면 단점. 그렇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뭐 슈퍼 사이클이 온다 이러면 그때는 확 가다가 뭐 안 좋을 것 같으면 쭉 빠지고 이런 그렇죠. 게 이제 약간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는 장기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좀 힘드실 수 있죠. 네네. 고치가 아플 수 있다는 거고 네. 자동차는 뭐 아시겠지만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글로벌에서 입지가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지만 또 다른 기술에 의해서 좀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전기차, 뭐 테슬라가 워낙 잘하고 있다라든지 그렇죠. 네. 그렇다고 자동차는 또 기술도 있지만 브랜드 파워도 있어야 될 거고 가격이 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올린다고 사는 건 아닌 거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게 있는 거죠. 근데 뭐 2차 전지나 이제 CMO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좀 제한적이고 네. 진입 장벽이 높다. 네. 공급자의 교섭력, 뭐 대체재 위협이 좀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2차 전지 배터리는 뭐 아시겠지만 하는 회사가 세계 몇 개 없고 그 안에서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고 CMO도 저희가 이제 뭐 바이오 쪽에서도 요새 CMO가 거의 갑이라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부킹이 상당... 풀로 돼 있고 네네. 의뢰를 하면 뭐 내후년에 될 것 같아. 이런 네. 식으로 요새 거의 뭐 그냥 호황이다. 네. CMO가. 그런데 이제 CMO의 또 장점은 뭐냐면 반도체랑은 다르게 언제든지 교체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교체하게 되면 가격이 싸면 반도체는 바로 교체하는데 네. 이건 교체하게 되면 이제 제품이 아무래도 사람의 생명이 달린 거기 때문에 이런 몇 푼 아끼자고 이런 리스크 테이킹을 안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다시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안 바꾼다라는 거죠. 그런 거에 있어서 뭐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해서 2차 전지나 CMO가 최근에는 좀 Five Forces에서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우위에 있지 않나. 그래서 주가도 좋은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최근에. 네. 알겠습니다. 이게 바이오 전문가시다 보니까 바이오 기업이 빠지지 않고 들어가려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뭐 코스피가 4천 간다. 앞으로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렇게 이제 여러 명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반대로 갈 확률이 높다. 이런 현상이 정말 종종 나타나곤 하거든요. 그렇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이제 뉴스를 보니까 내년 코스피 전망, 증권사의 전망이 뭐 밴드 2800에서 3500 사이로 밴드가 정해져 있더라고요. 상당히 밴드가 크네요. 예, 그렇죠. 근데 제가 뭐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이런 거를 모으는 분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2800에 3500이라고 하면 네. 여기를 덜어내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2800 밑으로 가거나 3500 위로 간다는 거죠. 왜냐? 2800과 3500 사이를 포캐스트 한 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 맞춰서 하는 건데 그렇죠. 사실 매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이슈들이 터지는 거죠. 그리고 뭐 코로나를 뭐 미리 예측해서 내년에는 유력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아무 일도 없다면 2800, 3500인데 분명히 무슨 일이 터질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 낫든지 그 예상을 빗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뭐 내년이 좋아질 것 같아서 모두가 좋다고 하면 결국에 모두가 좋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도 모두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네네. 사줄 사람이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사줄 사람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네. 다 좋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안 좋은 일이 조금 일어나면
10명 다 사고 있는데 살 사람 없는데 한두 명씩 팔기 시작한 거 이거 아닌가? 라고 팔면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호재보다 악재에 민감한 구간에 진입을 하는 거고 좀만 건드려도 와장창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희 책에도 있지만 올해 초에 YPO 광풍이 있었죠. 처음에 이제 SK바이오팜 이 뭐 따상상상을 기록을 해서 그때부터 YPO 하면은 뭐 이거 대박 아니야? 네. 근데 그때부터 증거금이 계속 올라가지만 수익률은 뭐 바이오사이언스 뭐 SKIT 하이브 점점 수익 따상상 따상 따 뭐 이렇게 하면서 점점 내려온다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내년에 뭐 4천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막 뭐 극단적으로는 5천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박살 날 수도 있고 뭐 그런 현상이 많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사실 올해 연초에 시장 되게 좋았잖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런 글로벌 증시에서 상승률도 거의 1위고 그쵸? 그러다 보니까 뭐 4천 간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은 이제 3천 밑에서 또 거래가 되고 있고. 네.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너무나 그 낙관적인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은 한번 조심하실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코스피가 1,500일 때 4천 간다고 얘기한 사람 없어요. 1,500이면 대부분 이러다 1,300 간다. 이러다 반등하고 3,500 가면 4천 간다 다 꺾이고. 근데 만약에 1,500 가는데 제가 만약에 4,000 간다 이러면은 저를 미친놈으로 보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는 사람조차도 네. 지금의 상황에 넣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맞아요. 입각해서 하기 때문에 네네네. 그걸 못 맞추는 거죠. 네. 뭐 맞춘 사람은 어쩌다 있겠죠.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2015년 때 제 기억으로는 부동산은 돈 번 시대는 끝났다. 아. 다들 얘기했단 말이죠. 그때 그러면 다들 뭐 부동산 전문가 10명 중에 10명이 다 부동산은 못 오른다. 그다 조금 오르면 한 명 정도가 오른다. 지금은 아마 10명 하면 9명이 내년에도 오른다라고 하고 있을 거예요. 네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뭐 내년에도 더 오를 수 있겠지만 다들 좋은 거 보고 좋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긴 호흡 관점에서 보면은 역발상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역발상은 잘만 하면 크게 먹을 수 있고 물론 안 되면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부담 없이 바닥에서 사면 20, 30%는 그냥 쉽게 먹는 게 이제 역발상 투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사실 뭐 분할 매수라든지 분할 매도 그런 또 기법의 그런 그렇죠. 이게 가미가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또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를 오래 하셨잖아요. 네. 리포트도 많이 써보셨고. 네네. 그 애널리스트의 리포트를 또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참고를 하는데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읽어야 될지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취해야 되는 정보가 있고 네. 이거는 사실 별로 중요한 정보 아니다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리포트를 많이 썼지만 리포트가 항상 뭐 맞추지 못해서 욕먹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근데 매수와 목표 주가의 괴리에 따라서 뭐 10만 원 간다 그러는데 왜 10만 원 안 가? 뭐 이렇게 컴플레인 하는 분들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고 네. 10만 원 간다고 진짜 10만 원 가는 경우도 있지 안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못 맞힐지언정 이 리포트의 내용 안에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레코멘드 하고 싶은 거는 스스로 이 페이퍼를 읽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물론 그거는 어려운 거지만 네네. 어쨌든 결론은 내용을 보고 흐름과 이제 그런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애널리스트가 사실 아시다시피 지금 매도 리포트를 우리나라에서 쓰기 굉장히 껄끄러운 상황이고 네. 물론 언론에서는 왜 애널리스트는 매도를 안 쓰냐 근데 매도 쓰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 그러는 거. 그러면서 본인이 산 종목 매도해서 빠지면 아마 또 욕할 거예요. 아, 그죠? 자기 맞아요, 종목 맞아요. 매도를 빠지면 뭐라고 하고 전화 엄청 오겠죠. 그렇죠. 증권사에. 그래서 저희는 뭐 매도라고 안 쓴다고 뭐라 했었잖아요. 그럼 뭐 안 통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매수는 어쨌든 가져가지만 안 좋을 때는 또 내용을 보면 또 이제 자신감이 좀 없고 좀 이렇게 그런 뉘앙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행간의 분위기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거다라는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일 좋은 건 아 요새 업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고 이렇게 돌아가니까 얘는 10만 원이라고 하고 뭐 좋다고 하지만 나는 그래도 뭐 나쁘지 모르겠는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가장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게 어려우시다면 분위기라도 좀 읽어봐라. 그냥 무조건 10만 원 오케이. 지금 9만 원인데 만약에 9만 원인데 10만 원이면 목표가의 업사이드가 10%잖아요. 아. 그런 거는 사실 거의 이제 자신이 없다는 거는데 10% 먹어야지 하고 사지 말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믿고 그거보다는 내용을 읽고 아 요새 좀 분화됐구나. 좀 더 지켜봐야겠다. 이런 자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딱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리포트를 딱 그날 나온 하나만 읽는 게 아니라
그 네. 분이 쓴 리포트를 시계열적으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네네. 읽어보면은 그 방금 그 분위기라든지 기류라든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에 묻어 나올 거잖아요. 약간 좀 꺾었네? 뭐 이런 분위기도 있을 수 있고 네네네. 자신감이 더 붙었네? 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뭐 목표가나 뭐 그런 현재 주가의 괴리 이런 네. 것도 사실 이제 이게 주가가 막 너무나 많이 오르다 보니까 뭐 억지로 올린 것도 억지로 올린 경우도 있죠. 한 세 번 올리면 꼭지 온다 이런 얘기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네. 무턱대고 뭐 사실 뭐 대부분 다 목표가 뭐 하는 거 뭐 안 믿는다 그런 사람이 많긴 많은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추이를 잘 보시면은 확실히 이게 이제 간신히 올린 건지 억지로 올린 건지 그쵸? 아니면 과감하게 이렇게 내놓은 건지 그거에 따라서 확실히 좀 그 컨빅션 확신 이 부분은 그쵸?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좀 열받는다라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어느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막상 리포트 나오고 나니까 초반에 좀 오르는 것 같더니 막 빠져요 주가가.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증권사 창고에서 막 팔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건가요 이건? 근데 이건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포인트인데 네. 뭐 예를 들어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는데 매도 1위가 한국투자증권. 네. 그래서 저도 뭐 게시판 보면은 한 뭐 니네는 뭐 양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그냥 창구에서의 그런 거래가 일어나는 거고 그죠? 한국투자증권에서 매수를 추천했지만 투자자나 고객이 매도를 저희 쪽으로 걸면 거기에 찍히는 거죠. 그렇다고 저희가 안 됩니다. 저희가 매수 추천했기 때문에 파시면 안 돼. 왜 파세요?는 안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회사가 추천하고 회사가 파는 행위는 아니고 그냥 거래를 그냥 주문만 받을 뿐이다라는 거죠. 우연의 일치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그거는? 그렇죠. 네. 뭐 그런 건 있나요?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증권사에서 보고서가 네네. 나왔습니다. 근데 그 해당 증권사에 이제 풀업이라는 그런 부서가 예.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 매매하는 네네. 거기에서는 만약에 그럼 팔 수 있어요? 그거는 당일은 안 되죠. 아, 당일은 네네. 안 되고. 그거는 딱 그 컴플라이언스로 이제 악이 걸려 있어서 24시간 동안은 매매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아. 그 부분은 확실히 좀 이렇게 내부 방어벽을 쳤다. 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뭐 애널리스트라는 사람들은 다 개인 사업자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막말로 뭐 풀업 쪽에서 야 이거 좀 써줘 한다고 저희 안 쓰거든요. 왜냐하면 제 이름을 달고 나가는 건데 본 적도 없는 혹은 나랑 상관없는 그 풀업이 먹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뭐 별로 도움은 안 되는 쓸데없는 짓이기 때문에 네. 그런 오해는 좀 잘못되지 않았나 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그렇게 되면 세고랑 사겠죠 사실. 뭐 그렇죠. 네. 네. 만약에 뭐 돈을 받았다든지 이러면 네, 되게 네. 심각한 거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를 하시다가 지금 바이오 회사로 이직을 하신 거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그 수많은 바이오 회사 중에서 왜 하필 그 알테오젠 그 계열에 있는 그런 네. 회사로 이직을 하셨는지. 네. 최근에 이제 뭐 물론 이제 작년 뭐 초반보다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반토막 나긴 했어요. 네, 예. 네. 혹시 이 회사에서 보는 비전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저도 여러 가지 회사들을 고민해 봤지만 뭐 제 입장에서는 중요한 건 이제 업사이드였던 거고요. 지금 뭐 제가 뭐 본 회사들이 좀 있지만 그래도 가장 좀 포텐셜이 높지 않나라고 생각해서 이제 자회사로 들어온 거고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바이오가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 난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 네.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이제 알테오젠 일단 섹터는 네. 연말 연초에는 본격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까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고 네, 네, 맞아요. 그 안에서 이제 알테오젠이 좀 그 반등할 수 있는 요건에 부합을 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신약 개발 회사일 거고 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모멘텀이 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저희 사장님이 뭐 기술 수출을 더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뭐 올해 뭐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많이 실망하신 것도 있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코로나인 것도 있고 사업이라는 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막 쉽게 가는 건 아닌 게 제가 또 안에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네. 사업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계속 온 트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 내년에는 뭐 혹은 지금부터는 뭐 호재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호재는 호재고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고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IR이나 홍보 같은 경우에도 좀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IR을 강화한다는 게 뭐 오늘 갑자기 빡 해갖고 뭐 갑자기 와 상한가 쫙 가고 이런 거는 잘못된 거고 있기 어려운 거고 네네. 점진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홍보를 강화한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뭐 많이들 힘드시고 그러시지만 좀 믿고 이제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또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가 없는 게 이게 뭐
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던 거 잘못하면 이게 공정공시 위반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회사가 열심히 신약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뛰고 있고 뭐 IR이라든지 아니면 각종 행사 이런 데도 이제 참여할 그렇죠. 계획이 있다는 걸 뭐 잘 알아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그런 행사에 참여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있으니까 또 가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뭔가 있어서도 있지만 뭐 있게 하려고 가는 것도 크죠. 왜냐면 거기 가면 다 있으니까 그 빅파마들 다 있으니까 그래서 뭐 저희 이제 알테오젠을 주식으로만 놓고 보면 네. 모멘텀이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추가적인 기술 수출 또 하나는 기술 수출한 품목의 임상 돌입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도 당한 적이 많잖아요. 라이센스인 회사 모 회사 같은 경우는 다시 반품 여러 번 터졌었죠. 네, 어디라고 말 섹터를 완전히 그냥 네. 네. 그러니까 반납이 되는 충격적인 경우 그러니까 임상에 왜 안 들어가는 거야 해서 많이들 이제 뭐 우려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결국에는 추가적인 기술 수출은 저희가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 나가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공정공시 위반이 아니라 원래 그러려고 하는 회사니까 계속 지금 열심히 이제 컨택을 하면서 이제 하고 있고 기술 뭐 수출 나간 게 임상에 들어가는 거는 그건 저희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다 보면 그래도 뭐 의욕을 갖고 이게 하는 걸로 보여진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앞으로는 좀 더 뭔가 보여질 것이고 섹터 빨도 좀 받쳐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진홍국 또 CF님 나와주셔서 또 다양한 주식 투자에 관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워낙 제약 바이오 쪽에 전문가시고 하다 보니까 조만간 제약 바이오의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런 힌트를 주셨는데 실제로 뭐 내년 가서 정말 또 좋은 이벤트가 생길지 뭐 그런 부분도 기대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소외되어 있을 때 그때 이제 공부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또 최근에 또 서적을 하나 출간하셨습니다. 그래서 업계에서 오래 계셨고 또 이렇게 주가가 이제 어떻게 오르고 투자자들의 심리 이런 부분을 워낙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서적들을 통해서 지금 좀 장이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잘 극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